네, 안녕하세요. 동국톡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무광 유학에다가 이렇게 이제 투박하고 이제 매트한 느낌이 나는 이런 이제 국산 수제 화분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확실히 구독자님들 보면은 이런 거 거친 느낌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부터 쭉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그런 이제 디자인과 조금 색상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새롭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쭉 보시다 보면은 네,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의 호리병 같은 모양도 뒤쪽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또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 야생화 심을 수 있는, 많이들 기다려 오셨던 아마 그, 딱 그 디자인일 거예요. 그래서 높이도 낮으면서 좀 넓은, 네, 그런 바위솔이나 야생화까지 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분까지 오늘 같이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소개해드릴 화분은 요 562번 화분입니다. 네, 해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cm에 높이가 이제 7cm로 네, 요거는 이제 아담화 화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해서 보시면은 네,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한 그런 이제 수제 화분이고요. 네, 겉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투박한 그런 이제 거친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유약도 이제 무광 유약을 써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매트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요런 이제 무난한 이제 이런 단지형, 아담한 단지형 모양의 이제 디자인이고, 다리도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한번 종이컵이랑 비교해드리자면은, 종이컵보다는 확실히 큰 사이즈예요. 보시면은, 예, 그렇죠. 안쪽도 이제 들어가는 크기도 종이컵보다는 이렇게 큰 느낌의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제 화분이고, 또 다른 색상도 보시면 이제 이런 색. 살짝 이런 걸 이제 동색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느낌이 나는 화분도 색상도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또 하얀색 느낌까지 나는 이런 이제 컬러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이제 수제 화분 같은 경우에는 네, 색상을 딱 고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 이제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562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63번 화분입니다. 요것도 지름을 보시게 되면은 8cm에 높이가 이제 9cm로 네, 작은 소분에 이제 속하기는 한데요. 디자인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작은 화분 치고 네, 다리가 좀 길게 달려 있죠. 그래서 요런 또 긴 다리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높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사실 롱분으로 봐도 또 괜찮겠죠. 그래서 뭐 이제 목대가 있는 작은 아이들 심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딱 위에 포트는 딱 종이컵 정도 사이즈 쏙 들어가는 그런 크기고, 대신에 이제 다리가 조금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크기를 체감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요런 느낌으로 네, 무광 유약에다가 굉장히 또 거친 느낌 많이 나죠. 그래서 네, 이런 컬러감이 있고, 또 다음 컬러는 또 이런 컬러감. 이건 이제 또 파란색이 살짝 포인트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요 색상도 또 네, 예쁜 것 같습니다.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도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이고, 위에도 이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요 화분. 네, 녹색도 네, 그 동색 느낌이 나면서 네,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네, 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화분은 네, 제가 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네, 563번 네, 화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64번이랑 565번 동시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기만 다른 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564번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11cm에 높이가 이제 10cm로 네, 요런 이제 디자인의 화분이고, 살짝 이제 위쪽이 나팔꽃 펴지듯이 이렇게 살짝 나팔 모양으로 네, 그런 이제 퍼진 게 이제 포인트인 디자인이 네, 포인트고, 이렇게 다리도 대체적으로 이제 높은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사이즈도 보시면은 종이컵보다는 확실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에다가 위에 이제 한번 쏙 넣어봤을 때도 네, 쏙 들어가죠. 그래서 대신 이제 위쪽이 나팔꽃 모양으로 쭉 펴지기 때문에 위쪽에 이제 공간은 조금 종이컵보다는 넉넉한 그런 이제 사이즈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색상이 조금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녹색 색상도 있고,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네. 다리도 있고, 위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또, 이거는 살짝 이제 검정색에 살짝 연두색 같은 느낌. 그런 이제 좀 어두운 거 좋아하시면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색상도 있고, 옆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 네. 요 색상이 또 굉장히 좀 영롱하니 저는 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느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이제 색상은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발송해 드린다는 점. 그래서 요게 이제 564번이었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56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한 단계 커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름이 13cm에 높이가 이제 12cm로, 네. 가격도 뭐 당연히 작은 것보다 좀 더 올라갔죠. 그래서 사이즈 먼저 한번 체감을 시켜드리자면은 요렇습니다. 종이컵이 하나가 쏙 들어가고도 위에가 충분히 남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체감이 이제 오시나요? 그래서 이런 느낌에다가 겉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종이컵보다는 확실히 큰 정도의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화분이 클수록 그런 투박함도 더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화분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그래서 보시면은 겉에가 굉장히 이제 거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나는 이제 화분이고, 네. 요렇게 또. 디자인은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이제 나팔꽃 피듯이 쭉 퍼도 올라간, 그래서 위쪽 지름으로 보면은 위쪽 지름이 이제 13cm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색상도 요 색상도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또 파란색 색상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고, 네,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녹색 동색 느낌으로, 네, 요런 색상이 의외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요 이제 동색 유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유약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요게 이제 사이즈가 큰 게 작은 거랑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리면은, 네, 확실히 큰 느낌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요 이제 큰 사이즈가 565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66번과 567번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만 달라서 이렇게 동시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566번. 지름이 9.5cm에 높이가 이제 17.5cm로, 네, 롱,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롱분에 속하는 화분이고요. 아마 오늘 요게 이제 조기 품절이 예상되는 그런 이제 화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많이들 구독자분께서 기다리셨던 그런 이제 살짝 호리병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의 이제 화분이에요. 그래서 모양도 보시면은 굉장히 모양 자체가 독특하죠. 그래서 롱분임에도 이렇게 이제 살짝 호리병 느낌이 나면서 위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또 꽃 모양처럼 나팔꽃 모양처럼 이렇게 퍼진 그런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네, 원래는 요런 이제 디자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찾고 찾다가 어떻게 딱 발견하게 된, 하자마자 이제 구독자님들이 생각나서 가져온 이제 그런 화분인데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예쁘죠. 그래서 다른 롱분보다도 조금 더 이제 좀 예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디자인 많이들 댓글로 항상 찾아주셨는데 아마 요게 딱 적합하지 않은 화분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저도 여기에 이제 바로 심고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리까지 또 달려 있어가지고 물 빠짐에는 이제 전혀 지장이 없고, 네, 여기 가운데는 이제 홀쭉하지만 아래쪽은 조금 또 뚱뚱하기 때문에, 네, 뿌리가 또 뭐 자리 잡는데도 지장이 없겠죠. 그리고 포인트는 이 위쪽이 이렇게 또 꽃 모양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이렇게 있고, 요 동색도 있었고, 요 이제 파란색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런 느낌, 파란색. 그리고 요런 디자인이 확실히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가격대가 원래 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오늘은 또 구독자님들 위해서 또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는 빨리 찜해 놓으셨다가 아마 문자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또 품절돼 버리면, 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해 주시고요. 요게 이제 566번이었다면은 이제 567번은 사이즈가 이제 한 단계 또 더 커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름은 11.5에 이제 높이는 16cm로 확실히 요 옆에 있는 요 아이보다는 또 요렇게 이제 또 커진 느낌이죠. 높이가 좀 커지고 폭도 조금 커지고, 그리고 뭐 당연히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종이컵보다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조금 홀쭉하다 보니까 종이컵이 다 들어가진 않는데 요런 느낌에다가, 네,
요런 느낌. 높이감도 확실히 있죠. 그래서 또 오히려 이게 작은 것보다 또 이렇게 또 큰 아이들이 또 심어 놓으면 좀 더 멋스러운 느낌을 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공간이 조금 협소하신 분들은 요 작은 거를 하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또 큰 것도 하시면은 또 굉장히 또 돋보인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유광보다는 이런 또 매트한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확실히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또 이렇고 옆에는 또 다른 이제 또 하늘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네 567번 호리병 모양의 예, 화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68번이랑 569번도 동시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것도 사이즈만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68번 같은 경우에는 네, 가로 세로가 10cm에 높이가 이제 9cm로 요거는 이제 또 위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각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사각 화분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수제로 이제 원형으로 뽑았다가 위쪽만 이제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의 이제 화분, 또 독특한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살짝 아이보리 색상이 나는 그런 느낌의 이제 또 유약이고, 네. 흙 자체도 또 거친 느낌도 네,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요 이제 무광색 아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색깔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저도 이렇게 또 다리까지 밑에 달려있는 느낌에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이고, 또 여기 보시면은 요건 이제 또 살짝 이제 또 옹기톤이 나네요. 또 옅은 옹기톤 황토색 같은 그런 느낌의 또 나름의 또 매력이 있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도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그래서 사각 화분이고, 왜냐면 사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원형으로 뺀 다음에 위쪽을 또 이렇게 또 사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사각 화분이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468번 화분이었고, 네, 색상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네,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시게 되면은 569번 요것도 이제 사이즈가 한 단계 커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는 14cm에 높이는 이제 13.5cm로 요 이제 작은 아이보다는 확실히 커졌죠. 이렇게 하나가 또 쏙 들어갈 정도의 그런 느낌이고, 종이컵까지 만약에 넣어보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엄청 큰 사이즈라는 걸 체감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디자인은 마찬가지로 몸쪽은 이렇게 둥그렇게 뺐지만 위쪽은 이렇게 사각으로 각지게 처리를 한 그런 이제 사각 화분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크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리도 이렇게 좀 길어진 모습이고요. 확실히 네. 수제 화분 중에서도 네,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그런 이제 그런 딱 티가 나는 네,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569번 네, 사각 화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70번 화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이 14cm에 높이가 이제 10.5cm로 네, 디자인 자체는 이제 그런 무난한 이제 수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둥그렇게 빼기 좋은 그런 이제 디자인이고, 네,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또 위에 요렇게 또 살짝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또 요렇게까지 살짝 섬세한 그런 이제 포인트를 줬다는 점이 조금 기존의 이제 수제 화분들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네, 마찬가지로 다리가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요런 다리 딱 요런 다리가 달려 있으면은 네, 수제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요 자체가 이제 또 하얀색에 살짝 무광 색깔 나는 매트한 느낌이 나는 이제 유약도 있고,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네, 하늘색에다가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네, 그런 느낌의 화분. 확실히 크기 자체가 이건 조금 소분 보다는 네,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종이컵 위에 벌써 하나가 들어갔는데도 요게 공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높이도 네, 요 정도 높이 밖에서 봤을 때도 요런 느낌이라는 거. 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그 또 작은 화분은 아니라는 거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느낌 또 굉장히 또 마음에 들죠. 전에 예전에 카키색 같은 느낌이라고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이런 또 더 투박한 느낌이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런 카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색상은 이렇게 세 개 네, 랜덤으로 보내드린다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요게 이제 570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571번 네, 화분입니다. 요것도 이제 롱분이고요. 네, 지름을 보시게 되면은 9.5cm에 높이가 이제 15cm로 네, 롱분에 속하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해서 보시게 되면은 네, 요렇게 원기둥 모양의 이제 그런 이제 화분이고 다리가 또 이렇게 또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또 다리가 또 포인트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파란색 유약 색깔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얀색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디자인은 이렇게 비슷하더라도 어떤 식의 이제 유약을 바르고 다리를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런 이제 화분의 느낌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롱분이랑도 또 확 다른 느낌이 딱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도 있고 이 동색깔 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해서 요 아마 롱분도 많이들 좋아해 주실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와봤으니까 한번 네 눈여겨봐 주셨다가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571번 롱분 화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72번 화분인데요 네 요것도 보시게 되면 지름이 14.5에 높이가 이제 11cm로 네 요것도 디자인이 이제 그 수제 화분에서 종 모양 항상 기억하시죠? 제가 종 모양이라고 했던 그런 이제 종 디자인의 네 그런 이제 무난한 또 수제 화분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하지만 그 유약 표현 자체가 또 기존에 소개해드린 화분과 또 다르게 네 이렇게 확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또 수제 화분 그런 느낌만의 이제 투박함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도 있고 옆에 가시게 되면은 온기톤에 이렇게 이제 또 녹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요런 화분까지 네 요렇게 또 종 모양 요것도 사이즈가 또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이컵이랑 비교해 봤을 때 종이컵이 이제 쏙 들어가는 네 그런 느낌이고 제가 주먹을 하나 넣어봐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니까 사이즈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네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종 모양의 이제 무난한 수제 화분 572번까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화분은 573번 화분입니다. 네, 센치를 보시게 되면은 12.5의 높이가 이제 11cm로 네, 사이즈 먼저 보시고 방금 전에 572번 소개해 드린 거랑은 네, 마찬가지로 종 모양인데 살짝 포인트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중간 이제 블룩했다가 살짝 쏙 들어갔다가 또 다시 빠지는 그런 이제 또 살짝은 다른 그런 포인트가 또 들어간 화분이에요. 그래서 네. 또 봤을 때 또 다른 매력. 같은 이렇게 봤을 때 종 모양이지만 또 다른 또 모양의 그런 독특함을 느낄 수 있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온기톤. 이건 좀 주황색에 가까운 것 같죠? 주황색 느낌 톤에 또 투박한 느낌까지 나고 가운데 걸 보시게 되면은 요 이제 어두운 색깔에 이제 하늘색으로 포인트. 네. 요런 느낌. 다리도 또 굉장히 좀 아담한 다리가 달려있네요. 요렇게.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도 요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다 마찬가지로 요 이제 온기톤의 동색깔 동유약이 들어간 요 느낌까지.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손이 한번 더 가는 게 확실히 더 예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또 손이 많이 가면 또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요건 이제 굉장히 또 가성비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73번 화분이었고요. 옆에 가시게 되면은 574번 화분이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소개해드린 화분보다 한 단계 높아진 커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 모양이죠. 그래서 근데 사이즈 자체가 워낙 커져서 방금 소개해드린 요 화분이 이제 쏙 하나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 그런 느낌에다가 네 이렇게 손바닥 하나를 했을 때 벌써 요렇게 정도의 네 손가락 한 마디가 조금 넘는 그런 이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중분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크기가 있다는 화분이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다리로 표현이 되어 있고 달려 있고, 네,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두운 색의 하늘색인 포인트. 요게 확실히 또 좀 또 세련된 느낌이죠. 어두운 배경에다가 네, 물보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이 유약 처리가 굉장히 잘 됐네요. 요거는 요런 느낌의 화분까지 해서 요 이제 조금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574번까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75번 화분입니다. 네,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지름이 13.5에 높이가 이제 15cm로 네, 롱본에 좀 속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손이 많이 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딱 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쓱 한번 볼록 했다가 쑥 가늘어지면서 목이 조금 길게 쭉 빠져가지고 롱본쯤에 속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위쪽도 한 번 더 또 만진 느낌이 또 나죠. 이렇게 또 한 번 또 꺾이면서, 그래서 그런 느낌까지 또 포인트가 또 섬세하게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또 긴 다리, 이렇게 긴 다리가 또 했어가지고 네, 확실히 지름이 조금 큰 넓은 롱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검정색 어두운 느낌으로 이렇게 투박하게 표현된 유약이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색상으로 살짝 하늘색 모양이 나는 하늘색으로 표현된 이런 유약까지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색상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화분은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네, 또 다 색상이 랜덤으로 간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75번 롱본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화분은요 576번 화분인데요. 요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조기 품절이 예상되는 그런 이제 화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름을 보시게 되면은 19cm에 높이가 이제 10cm로 높이만 봤을 때도 딱 그런 이제 낮은 느낌인데 옆으로 넓은 이런 그런 이제 바위 소리나 야생화 심기 굉장히 좋은 이제 화분이겠죠.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네, 그런 딱 그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마치 뽑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도 이제 10cm, 다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10cm고 굉장히 좀 낮은 느낌이죠. 그래서 종이컵 정도, 종이컵보다는 조금 큰 높이만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넓이 자체는 또 굉장히 넓죠. 위에가 이미 제 손바닥 하나가 딱 될 정도, 종이컵을 들어갔을 땐 요 정도고, 제 손바닥을 하나 했을 때는 딱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넓이의 화분이다 보니까 네, 구독자님들 중에서 그 바위솔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딱 눈여겨보셨다가 문자를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두 번째로 뽑은, 오늘 아까 첫 번째로는 호리병 모양 뽑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뽑은 네, 조기 품절이 예상되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또 투박한 느낌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옥상이나 이런 데 냅둬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또 유약이잖아요. 그래서 네, 요 색깔도 있고 이렇게 또 이제 또 녹색에다가 동색 느낌으로 네, 여긴 좀 붉은색 아이들 좀 심으면 또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유약이 초록색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붉은 아이들 좀 심으면 또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요게 이제 많이들 기다리셨던 그 화분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이제 소개해드렸던 마지막 576번 네, 화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네, 수제 화분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소개했던 화분들과 좀 다르게 요런 이제 독특한 또 호리병 모양의 이제 화분도 소개해드렸고, 요렇게 이제 넓적한 모양의 화분도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네, 잘 보셨다면은 네,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또 확실히 또 수제 화분만의 요런 이제 또 투박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게 가져와 봤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문자를 편하게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소개는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제가 또 다음에 또 롱본 시리즈로 한번 또 묶어서 또 찾아올 예정이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은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